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는 눈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청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잘 오셨어요. 네. 새벽에. 예. 자, 오늘은 하루 종일 눈과 교통과 미끄러움, 아주 혼란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 씨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내년의 목표 지수 7000대 속속 등장 준비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IB 처음으로 7000포인트,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사상 처음이죠? 네, 독립 리서치 기관이 야드니 리서치는 지난주에요. 내년도 이제 7000포인트, 그리고 2030년대, 2020년 끝나는 해 때는 일단은 만 포인트도 얘기했었는데, 순수 IB로서는 처음으로 내년도 목표 지수를 7000포인트를 제시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방크가 이제 오늘 7000포인트가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지수보다 한 17%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작년에도 한 25% 올라갔고요. 오늘도 올해도 오늘까지 해서 한 25, 6% 올라갔거든요.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17% 같은 고성장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금 S&P 500에 대한 목표지수가 차근차근 내년도 목표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전체적인 가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주변 환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단 깔려 있다는 거죠. 즉 속도감 있는 법인세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원, 하원 모두 지금은 장악한 거 아닙니까? 백악관까지. 그러니까 좀 속도 정책에 대한 어떤 개편 이런 방향성을 좀 빨리 할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21%에서 15%로 내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업종부터 해가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규제 완화라는 거죠. 규제 완화가 결국은 호재 인식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게 분명하겠습니다. 또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믿음이 되겠는데요. 금년 한 8% 정도 이익 증가가 일단 전체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년 이익 증가율이 15%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도 이제 미국에서는 시장을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인데요. 내년 자사주 규모가 올해도 많았다는 사상 최고 수준 1조 1000억 달러 정도가 일단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보다 또 한 20% 늘어나서 1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아지면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잠재적 악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이 역시 보호무역 정책이죠. 보호무역 정책이 일정 수준 되면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그 관세 인상. 오늘 보면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매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가 되겠고요. 중국도 기존보다 10% 더 올린다 어쩐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수입 물가의 상승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그러면 금리의 상승. 그럼 일단은 주가에는 악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 악재도 우리가 좀 배제할 수 없겠고요. 지금 미국의 노동이 실장 계속 늘어나는 것도 하나가 지금 이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좀 간다. 그러면 일단 일자리가 계속 증가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 낮은 금리에도 낮은 그 어떤 임금에서도 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시장의 호재 악재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00포인트가 처음 나냐. 말씀드렸다시피 야드니 리서치가 7000포인트를 얘기한 바 있겠고요. 7000으로 지난주에 제시한 바 있겠고요. UBS도 물론 기본은 한 6,300 정도, 6,400 정도 되지만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에서는 7,00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규제 완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 그리고 실적 증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3두 체제로 시장 끌고 가는 그런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뭐 2000포인트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2500에서 3000 넘어가면 이제 4000, 5000 이게 벌 곧 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 장밋빛 희망이었지만 결국 뭐 2500 뭐 이렇게 다시 떨어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앞에서 진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요. 2년 연속 20%.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5%, 올해 벌써 25%, 26%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는 주시장의 상승폭은 좀 둔화됐던 경향이 있죠.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둔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최근에 50년 정도 보면 상승률이
20% 연수로 올라갔던 이에 다음에 보면 한 12% 정도로 줄어드는 게 상당히라서 이렇게 20%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시장 평균 정도 올라가면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늘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주식을 사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ETF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것이 되겠죠.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등 벤치마크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SPLG ETF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70 정도 되고요. QQQM이죠.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건데 $2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ETF 얘기하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미국 주식을 처음 대응하시는 분들은 ETF에 하신 거를 얘기하면 이게 뭐 예전에 펀드 생각해서 돈이 되냐 얘기하는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부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뭐 절대 잘못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수료 같은 거는 사거나 팔 때 내는 것이 아닙니다. ETF의 수수료는. ETF는 여기서 1년에 뭐 0.3이다, 0.03이다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그걸 365분의 1로 나눠서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기존의 펀드랑 전혀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런 지수형 ETF를 어떤 트레이딩으로 샀다 팔았다로 대응한다? 이건 진짜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냐면 요즘 미국 주식을 관심이 많으니까 새롭게 유튜브나 이렇게 정보를 상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못 알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하는 이 방송이 가장 오랫동안 미국 주식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꾸준하게 상식의 범주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두 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에 관련된 ETF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야 될 수 있는 이유는 특히 연금 계좌에 대한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으시지 않습니까? 퇴직 연금, 각종 개인 연금, 뭐 ISA 계좌 등등 있는데요. 거기에는 딱 이거가 맞는데요. 여기 하나 보시면 앞서 올해 들어서 주식이 S&P 500이 한 25%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떤지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내 상장된 미국 ETF 대표적인 것이 코덱스 S&P 500이 되겠는데요. 어저께까지요. 36.2%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왜 지수보다 S&P보다 더 올라가겠습니까? 수수료가 약간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상장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 그냥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반영된 그만큼 우리는 원화 가치가 약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지수보다 더 올라간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상품이라는 것도 보시면서 코덱스 S&P 500 아니면 코덱스 나스닥 100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여러분 꾸준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네. 한 10개 이상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것들이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꾸준히 적립식 분할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증시의 관심이 커지자 정말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 함께한 이항여 의원님과 미증시는 꼭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랠리 가능, 네, CNBC에서 보도했는데요. 자, 그러면 앞서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자, 미증시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12월, 역사적으로 12월은 주가 상승률 탑3입니다. 거기다 대선 연도에는 탑2까지 올라가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그 과거에 보면, 11월, 12월이 상당히 좋았던 흐름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산타랠리가 본격화되는 일단 11월 이 말, 지금 딱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상당히 강했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12월은요, 주가 상승률 3위였고요. 대선 연도에는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는 거,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11월 추수감사절, 지금 막 이번 주부터 포함해서 연말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지금 1.6%가 올라갑니다. 연말까지요. 그리고 상승 확률은 75%. 많은 분들이 1.6%.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초보 투자가만들 그리고 한국 주식 계속하다 미국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방송 이 얘기를 들으시면 5주 동안 6주 동안 고작 1.6% 올라가서 마음이 차냐 성이 차냐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동일시 생각하면 돈이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5, 6주 동안 1.6% 올라가는 거가 엄청난 수익률이라는 것만 일단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은 좀 더 종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매출 증가율 상위 탑. 네, 이항영 위원님께서는 이번 실적 발표 중에 가장 주목해서 좀 보셨던 기업이 무엇이었을까요? 3분기 실적 성공한 기업이 무엇이고 또 매출 증가율 전망 상위 주식 그 종목들을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그 가장 여러분들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한 95% 90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은 뭐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잠시 후에 델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제 다 끝났다고 하셔 우리가 간주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틀리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남은 것은 이제 유통업체 좀 몇 개 남아있는데 이번 주까지 해서 그냥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좀 평가할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나눠서 보면 매출 전망 대비 상당히 더 좋아졌던 것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상향된 기업들 한번 좀 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주식을 찾아봤더니 그 중에서도 최소 10곳 이상의 투자 의견이 좀 긍정적인 것들이 나은 것들이 되겠고요. 9월 이후에 2025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끝났지만 2024년이 아니라 내년도 전망이 이번에 실적 발표 전후에서 가장 많이 올린 기업들을 15개를 찾아봤습니다. 항상 이것들이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 주식이랑은 미래를 가치를 대비하는 건데 이게 한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번 테마만 찾고 트레이딩이 많은데 미국은 항상 미래에 대한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지금 보여드린 표를 15개를 준비했는데 여기 나온 것들이 대표적으로 매출 전망이 기존 3개월 전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갔고 특히 이런 중에서도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만 뽑아놓은 것들이 여기에 15개 지금 빠른 속도로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보면 원오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루덴셜 파이낸셜 금융회사가 되겠고요. 금융회사 또한 자산운용사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있겠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것들이 두 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팔란티어가 매출 전망이 가장 많이 상향된 기업들 탑 15에 들어있다는 것도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CNBC에서 보도한 종목입니다. 로빈후드라는 종목은 저희 이항영의 월가이드에서 자주 다루는 종목인데요. 트럼프 수혜주 로빈후드 투자 의견이 더 상향됐습니다. 모건스탠리가 트럼프 2기 임기 동안 50% 더 오를 것이다. 저희 이거 지금 다룬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트럼프 2기 수혜주 계속 보고 있는데. 예. 네. 그 모건스탠리라는 대형 IB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거나 투자 의견을 같이 이렇게 많이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상향, 뭐 이 정도 매수로 올릴 수 있을 있겠는데요. 목표 주가의 상향폭을 100%를 넘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1년에 이런 건 몇 번 나오지도 않은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에 24달러에서 55달러로 급상향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이런 핀테크나 이런 자잘한 중소 금융업종들이 그 관심 부각되는 것은 규제 완화라는 것이 있겠고요. 이런 수많은 어떤 핀테크를 이용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좋아질 수도 있겠고 일부는 이제 적자 기업들이 많이 요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의 변화 그러면서 큰 기업들의 소위 그 투자의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M&A 이런 재료들이 살아있을 거란 점에서 이런 전체적인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네. 관심을 여러분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로빈후드에서는 월가 전망은 초록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일제히 지금 목표주가 급상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가 로빈후드라고 하니까 모험주냐라고 하는데 규제 완화, 핀테크, 트럼프 이기 수혜주입니다. 로빈후드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